갑작스러운 질문은 아닌데요. 사실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H 공사 그러면 아 짓는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짓고 운영한다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짓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치 플러스 그 운영의 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건 이제 로직으로 잡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주택 도시 그 단어에서 주택이 제일 공간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데 이 주택 공간이 이제는 주거 공간이 사무 공간 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주거 공간일 때는 그 24시간 중에 자러 갔으니까 2분의 1을 썼는데 앞으로는 소파인 주거 공간의 활동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캠퍼스 타운을 포함해서 모든 임대 그 지금 여기서 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그 주거 공간을 어떻게 주거 플러스 사무 방식으로 갖고 가져갈 거냐, 방의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가 생각, 아, 이런 것까지 아니고 그냥 생각을 우연히 들었던 건데, 제가 임대주택 그 주거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궁금해서 그냥. 근데 세탁실을 각 층에 한 개씩을 빼주면, 그 세탁 공간의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세탁기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평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공용 세탁실을 층별 하나씩 빼달라. 그리고 그걸 주거 공간으로 좀 해서 뭐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죠. 예인데, 기본적으로 그 개인 공간의 그 사무 공간화되는 부분에 대한 뭐 설계, 시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2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실 공간.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 타운에서 사무 공간 부분을 과연 따로 뺄 거냐, 물론 따로 빼도 좋은데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사무 공간의 유 공간, 그러니까 사무 공간의 유분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대면 근무를 총 근무의 뭐 70, 80%를 하면 그 사무 공간도 78% 유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재생하는 부분, 아니면 재활용하는 부분을 SH 공사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 공간에, 캠퍼스 타운에 있어서 그 주거 공간 기존에 했던, 거기 내가 한번 가보긴 했었어요. 전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자는 거 중심, 주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판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창업 지원에 관한 관련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근처에 이제 사무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근처에 유큐분으로 나오는 그 사무 공간을 활용한 그런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짓고 운영한다. 그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SH 공사에서 그 하락시켜 될 수 있는 그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BA 서울 창업진흥원, 산업진흥원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그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식은 옛날에 짓고 끝이 된다가 이제는 짓고 운영한다는 개념까지 가야 이게 이제 미래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SH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뭘로 할 거냐 그걸 지금 다 같이 지금 오늘 지금 5시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 로직은 제 생각입니다. 운영한다까지 포함해서 그 방식에서 출발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것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좋은 답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염재호 총장님의 총평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그 특히 서울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특히 제조업 분야가 여태까지는 이제 업체가 많이 돼 있었는데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 하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고 특별히 이제 벤처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앵커에 대한 문선영 박사님 이야기도 굉장히 좋게 들렸는데 한 가지는
1500개 인쇄업 중에서 50정도만 오프라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만들어줬는데 별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저희 성북구에도 저희 학교의 성북구에도 그 뭐 벤처 창업 빌딩 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의 그냥 좀 약간 아주 좀 이렇게 속들이처럼 좀비 같은 몇 군데 사업체만 남아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인쇄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후속 세대들이 연결되게 하려면 굉장히 팬시한 그러니까 이분들은 1500개 업체들은 이미 자기들이 평생 동안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새로 마련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새롭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그 IT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AI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후속 세대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타부라는 데가 우리 구로구 같은 식으로 이 프레스 같은 거 금형 제작하는 데인데 제가 한 번은 거기서 이제 뭐 연구회가 있어서 연말 파티를 갔는데 2층에 금형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연구회를 연말 파티를 하냐고 이제 제 교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물어봤더니 2층에 거기서 모인다고 2층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사장님이 만들어놓은 룸사롱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룸사롱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금형 공장이 아니니까 드럼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마음대로 친구 내려가서 놀게 하는 걸 하니까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후속이 연결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에 관계되는 거지만 세우상가 있던 거를 용산으로 갖다가 가든 파이브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옮기기만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가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결돼서 그 제가 자주 얘기했던 스톡홀름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실 제대로 된 지식산업,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을 되려면 그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많이 얘기하죠.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스탠포드 대학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는데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파크 많이 전국적으로 만들었지만 다 각사하게 분양만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못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어떻게 해야 돼? 스톡홀름 공대를 스톡홀름 시내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를 옮겨놨고 기차가 다니고 거기는 큰 쇼핑몰을 만들어서 일요일만 되면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릉 사이언스 대학이 이런 이야기 할 때에도 거기에 고려대학교 경희대, 외대, 신입대 있고 키스트가 있고 연구생들이 많이 있어서 17개가 모여있는데 그걸 특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캠퍼스타운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희로 캠퍼스타운 하면은 학생들 대처한다는 건 조그만 공간을 저희가 대고 서울시가 거기에 뭐 저 인테리어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냥 부모가게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용적률 없어도 특구로 지정해서 2, 30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나오고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 여기서 살게도 하고 한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같은 걸 다 만들고 하나는 뭐 저희가 엑스러라이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그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고대 근처에 행동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신림동에도 만들어주고 신촌에도 만들어주고 해서 2, 30층짜리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치기공을 3D로 하는 교수님 한 분이 강남에 사무실을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학교 근처로 오게 돼갖고 훨씬 좋은 거가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현재 빌딩을 두 개를 사고 세 개째 증설이라고 하고 있고 거의 직원이 한 200명 정도 크게 슬퍼벨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바이오나 IT 같은 데는 대규모의 제조업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줘야지만 서울시가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 시티 개념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판교만 하더라도 대학이 없기 때문에 판교에서 IT가 전산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또 PhD를 받은 바이오나 IT의 PhD는 절대로 천안 이하로 안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리노베이션을 하고 재개발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런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요즘에 SH공사나 아니면 그 서울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에 그렇게 할 때만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기존의 것을 조금 바꾸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하고 우리 양동 교수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고 벤처가 커져야 되고 유니폼 기업이 한 20개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벤처하는 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실리콘밸리 모델로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모델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부킹스닷컴이 트웬트 대학의 네덜란드 대학 학생들이 만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부킹스닷컴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놓고 100만 불 주고 런던의 호텔 체인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 자기가 제조업까지 다 해갖고 이거를 갖다 아이콘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의 박연선 장관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데가 아이콘 기업으로 돼서 그런 게 한 20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국내 기업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던 지금 이 게임 회사들이 있고, NMP 코스메틱 같이 헤이 코스메틱을 하는 이제 그 메디라고 마스크팩 하는 데가 이제 네 번째로 그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제조업을 하면서 글로벌화하게 해갖고 하는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것이 유니콘 기업이지만 이게 국내용으로 이게 무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봤을 때에는 요즘 좀 다른 문제지만은 벤처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어느 내용들인가 특히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제조업하고 연결된 걸로 하려고 한다면 바이오나 IT 쪽이 서울시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면 새로운 모델로서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면 플러스로 아까 김선영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패션 같은 거는 정말 동대문 근처에 한 30층짜리 지어가지고 사람들 모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돼서 뭐 밀라노 이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이게 끊임없이 이 포럼이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서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화두로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주 총장님 통찰력 있으신 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 번째 SH포럼 그 일하는 도시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주신 발표자들,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아마 SH의 유선방송으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하실 SH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